먹어. 지금까지 먹어. 이런 기는 없었다. 먹어. 손짓을 먹어. 하며 소리를 쳐야만 밥을 먹는 희한하고도 요상한 식습관을 가진 녀석. 게다가 이리 와. 먹고 산책만 나가면 가자. 격렬하게 거부. 가자. 이 모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과연 설 전문가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뿌꾸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인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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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너는 어? 뭐야 이 몸매는 뭐야? 어? 이 몸매는 뭐야? 어? 아유 이뻐. 엄청 착한데? 응? 이뻐 죽겠지? 이제 뿌꾸의 문제 영상을 보며 해결책을 함께 알아볼까요? 밥을 줄 때마다 바로 먹지 않고 보호자를 보며 으름장을 놓았던 뿌꾸. 정말 별난 녀석이었는데요. 얘 진짜 웃긴다. 너 뭐야? 어? 너 뭐야? 밥을 먹이기 위해선 먹어라고 소리치며 손짓하기를 무한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먹어! 먹게 하는 거를 항상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먹었으면 좋겠다. 먹어! 네. 네. 이제 옆에서 계속 먹어라고 해주고 버릇이 된 거죠. 밥 먹을 때마다 거의 전쟁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밥 안 먹는 친구들 있으면 막 자꾸 놀러 댕기고 이러면 엄마가 잡아와서 막 한 숟갈 주고. 그렇죠. 밥 먹으면 유튜브 보여줄게 막 이러면서 밥 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죠. 네. 딴청 피워봐. 이쪽으로 돌아앉아봐. 관심을 끊고 무시해봐도 아무 소용 없었는데요. 아 미치겠다 쟤 진짜. 오히려 더욱 성을 내는 녀석.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내 눈에만 보일 것 같기는 해. 뿌꾸의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동안? 저희는 관심 가져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네, 네. 왜 그러면 관심 끌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평소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되게 귀엽고 애교도 잘 부리고 하는데 이제 유독 먹을 때만 그래요. 네. 저는 몰라요. 네? 벌써 파악이 된 건가요, 설쌤? 우선은 조금 더 저희가 지금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러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제작진이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먹어! 먹어! 이 착한 애가 저렇게 무서운 이렇게 사랑스러운 뿌꾸가 저렇게 무서운 얼굴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 먹으라는 말과 손짓에 따라 밥을 먹는 녀석. 보호자님 생각대로 뿌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는 게 맞나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관심 끌기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뿌꾸의 마음. 뿌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일단 관심 끌기 행동은 아니라는데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밥 먹기 전 뿌꾸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있다고 합니다. 으르렁이 무슨 표현이죠? 이게 무슨 표현이죠? 강아지들은 오지마? 물 거야? 엄밀히 말하면 으르렁은 나한테서 멀어지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보호자가 옆에 있는 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뿌꾸 입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데요. 전 여기서 하나 보였어요. 예? 뭐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발견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니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뿌꾸의 행동에서 보여요. 되게 미세한 행동이지만 뿌꾸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뭘까요? 뿌꾸는 어떤 표현을 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주기만 하고 이제 저리 가? 빨리 비켜. 약간 비슷해요. 이거 내 거야 해. 아...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미세한 행동이지만 우리 사람들 어때요? 내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손으로 막죠. 내가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손으로 못 가져가게 이렇게 막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다고 발로 이렇게 못하니까 보통 몸으로 그걸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밥 위로 얼굴로 이렇게 막죠. 네. 사료를 얼굴로 막으면서 내 거야 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뿌뿌. 아, 다시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보이네요. 좋게 말하면 또 안 먹어요. 먹어. 먹어봐. 그런데 먹어. 특이한 건 먹어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먹어. 커다란 손동작에 먹어. 더욱 먹어. 반응했던 뿌꾸. 손가락으로 사료를 가리키면 바로 밥을 먹었는데요. 내 거라서 지키려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손짓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오해죠. 처음에 신청하신 게 그러면 이거였죠. 얘가 먹으라고 할 때만 먹어요. 우리가 먹으라고 시켜야지만 먹어요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이게 엄청난 오해인 거예요. 왜 말로 하면은 안 먹는데 손으로 가면 먹을까요? 뺏길까봐. 뺏길까봐네. 네. 뺏길까봐. 먹어! 아하, 몸짓을 하며 손으로 사료를 가리킬 때마다 먹어! 사실은 음식을 뺏길까봐 밥을 먹었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밥을 먹이는 방법 자체가 약간 옆에서 너 먹어 뭐 이렇게 했지만 후쿠 입장에서 뺏길까봐 먹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 뺏길까봐. 되게 미안해지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으르렁대다가도 바로 옆에서 쓰다듬어주면 오히려 밥을 잘 먹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 상태는 지금 내가 뺏기기 싫어서 빨리 먹는 거. 아까는 막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렸지만 또 착한 아이라서 실제로 다가가면 공격은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은 내가 지키고 싶은 걸 내 뱃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리자 가 돼버리는 거죠. 왜 바로 안 먹냐면 지켜야 되면 바로 그냥 우걱우걱 다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싸우지 못할 거면 주자마자 빨리 먹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막 먹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사료 그렇게 좋아하지 않네요. 무슨. 아, 그래요? 막 어구적어구적 먹는 게 아니라 대충 가지고 나와서 막 흘리면서. 그런 땐 지켜야 돼요. 그리고 뺏기긴 싫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싶진 않지만 뺏기기 싫은 거. 그런데 음식을 뺏기기 싫어 지키려 한 거였다면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더욱 편안한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으르렁대며 저리 가라고 해놓고 막상 멀리 떨어지니 바로 보호자를 쫓아왔던 뿌꾸.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저리 가라고 자기가 해놓고서 우리가 갔더니 또 안 먹고 와서 저래요. 근데 전 저 모습을 보니까 뿌꾸가 분리불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첫 영상에서 보면 계속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기다려. 먹어. 예. 이거 보면 보일 것 같아요. 밥과 간식을 주고 잠시 외출하는 보호자. 뿌꾸는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이 방을 좋아하는구나. 보통 혼자 있을 때 가는 곳이 가장 좀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공간. 예. 먹을 거 안 먹죠? 네. 지금 막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때 분리불안이 조금은 있어. 거의 처음 보시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죠? 네.
하울링하는 거 처음 봐요. 화면에서만 봤는데 다른 강아지들. 하울링은 부르는 소리잖아요. 조금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참아봤는데 아 이제 좀 힘들어 하면서 보호자를 부르는 이런 하울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뿌꾸가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네, 거의 없어요. 여자 보호자가 돌아오자 아이고, 다시 좋아요. 활기를 되찾은 뿌꾸. 뿌꾸 밥 먹었어? 밥 안 먹었네? 뿌꾸야, 간식 안 먹었네? 왜 안 먹어? 또 뺏길까 봐 저거 다시. 먹어. 봐봐. 우리는 같이 가서 너 편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내 걸 뺏으러 오는 것 같아. 그렇게 막 발걸음도 빨라지고 가지마 하면서 그냥. 보호자가 멀리 떨어지자 불안한지 다시 쪼르르 나와보는 녀석. 하지만 또 떨어지는 것이야. 내 시야에는 있어야 돼. 간식 갖고 왔어? 시키는 애야. 진짜 지킬의 나이드처럼 이 두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지켜야 된다. 떨어지기 싫다. 이 두 개 계속. 그럼 뽀꾸는 현재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 정도면 푸드 프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뽀꾸는. 푸드 프러스트레이션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은 소유 공격성. 그리고 특히 음식에 대한 소유 공격성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그 감정에 의해서 짜증 같은 게 폭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푸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음식을 지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먹기는 싫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다거나 나한테 다가오는 게 싫어서 다가오지 말라고 으르렁거리면서도 오히려 또 멀어지면 분리불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하면서 쟤 왜 저래?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뿌꾸 입장에서는 이 사료가 아주 고가치의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기는 싫은데 남들한테 뺏기기는 싫은 거예요. 내가 빨리 먹어버리고 지킬 게 없으면 짜증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는데 계속해서 저 물체는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느라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감정들, 짜증과 좌절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이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푸드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명명했습니다.